이번엔 신사분 두 분이 오셨네요. 저랑 대화하려고 오셨어요? 그래, 맞아. 아까 그 형사분들은 어쩌고요? 뭐 이제 우리랑 잠시 얘기할 거야. 뭐 증거를 찾아오라니까 뭐가 잘 안 돼요? 나랑 대화하실 거면 물이라도 한 통 사들고 오셨어야죠. 물이면 돼. 너랑 대화하려고 들어온 건 맞는데 너한테 물이나 가져다 주려고 온 건 아니야.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진짜 목이 마르면 그때 얘기해. 필요하면 가져다 줄 테니까.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둬봐. 저 두 사람 방식이니까. 뭔가 예전이랑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. 누구? 송하영이? 예. 달라져야지. 버텨낸 시간이 있으니까. 이놈은 다르다. 아마도 피해자들을 순식간에 통제하고 심리적인 판단마저 흐리게 한 후에 범행을 이어갔을 것이다. 지금 나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기선을 제압하려던 것처럼. 네네, 여기 앉아서요. 형사님들이랑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또 하시게요? 우리는 우리의 질문이 따로 있으니까. 그럴 시간에요. 나가서 증거라도 하나 더 찾는 게 낫지 않아요?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는 말씀들만 하시네. 증거는 우리가 알아서 찾고 있으니까 걱정 마. 네, 그렇다면요 뭐. 증거 찾는 데는 얼마 안 걸려. 아니 저는 뭐가 저렇게 당당한 거야 도대체. 뻔뻔하게 잡아떼는 거 저것들 특기잖아요. 국회장님 말론 자기 통제력이 높답니다. 지금도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고요. 저 새끼 저거 보자마자 물 달라는 것도 지가 통제할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예요. 기선 제압이 되나? 어딜 가면.